자, 이렇게 해서 농지 끝났네요. 개인 소유 농지는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영농에 사용하세요. 안 하면 투기 목적 종합합산. 그리고 지역을 따지죠. 세 군데. 군읍면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안은 개발 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줄여서 개녹, 그러나 주상공은 땅값이 올라감으로 투기 목적 종합합산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번에는 농지는 개인이 끝났다. 그러나 법인도 농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단체. 자, 법인 단체는 왜 농지를 갖고 있어? 땅값 상승을 위해서. 그래도 대기업들이 농지를 수없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기 목적, 원칙은 종합합산이다. 그러나 법인 단체도 투기 목적이 아닌 것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법인 단체라고 무조건 투기꾼이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떨 때 박스. 자, 원칙은 종합합산입니다. 종합합산. 1번, 2번, 3번, 4번, 5번은 투기와 관련이 없다. 전부 저율분리로 들어갑니다. 자, 1번 포인트. 밑줄 그어요.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그래서 첫 번째 뭐다? 농업법인이니까 농사 목적이죠? 분리입니다. 다만, 시, 도시지역이죠? 도시 지역의 농지는 어디서 농사를 지어라? 개인처럼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 항상 도시 지역이 나오면 개녹에서 지어라. 그 다음 2번은 뭐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왜 농지를 갖고 있다? 밑줄 그어요. 농가 공급용. 농사 목적이잖아. 농가 공급. 그 다음 3번은 관계법령에 따른 뭐다?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자 농지를 갖고 있다. 왜 갖고 있어요? 밑줄 그어. 소비 목적. 복지시설에. 자가 소비하는 거죠. 양로원 같은 데서. 사회복지법인이 자기 땅에서 뭐다? 농사를 지어. 복지 목적, 자가 소비니까 투기랑 관련이 없다. 숫자는 보지 마세요. 자, 4번은 법인이 매립 간척한 농지. 그래서 법인이 바다 등을 메꿔서 농지가 됐다. 투기 목적이 아니죠? 우리나라 농지를 넓혀줬잖아. 그래서 법인이 매립 간척한 농지.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줄. 도시지역의 농지,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안 한다. 항상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종중.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종중입니다. 그래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는 농사목적으로 봐. 그래서 종중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분리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다. 개인처럼 분리로 갑니다. 약자로 뭘까요? 농, 한, 사, 매, 종, 종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종중이에요, 종중. 종중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 농사 목적으로 본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도 알아야지만 또 하나는 세율도 알아야 돼. 세율. 그럼 농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 몇 프로 부담할까요? 농지는 가장 낮은 세율 0.07%입니다. 7%도 아니고 0.7도 아니고 0.07이에요. 즉, 1000분의
0.7. 그럼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억이다. 과표가 1억이면 농지분 재산세는 7만 원밖에 안 나와. 가장 적게 나오죠? 뭐 과세 표준이 1억이야. 그럼 시세는 3, 4억 되는 거예요. 그래도 7만 원밖에 가장 싸잖아. 농사 목적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들어간다?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는 뭐다? 젖소를 키우잖아. 동물을 키우잖아. 법에서 허용되는 거. 젖소를 키워. 그럼 젖소를 키워. 또는 뭐다? 일반 소를 키우죠? 고기를 생산하고 한우. 그리고 우유를 생산한다. 가장 효율적으로 쓰죠? 우유를 생산하면 우리 애들이 우유맥이잖아요? 그럼 이제 목장용지는 개인 법인 구분 없다. 밑줄 그어요. 축산용. 그래서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면 다 목장용지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법조문. 읽어볼 필요도 없고 오른쪽 박스에 별을 딱 붙이자. 박스. 자, 똑같아. 목장용지도 지역을 따져요. 지역은 몇 군데다? 세 군데 박스. 군에서 지어라. 군읍면. 도시지역 밖에서 지어라. 단, 도시지역 안은 어디에서 지어라?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똑같잖아. 근데 농지와 다른 점은 뭐다? 목장용지는 기준면적이 있어. 기준면적이 있죠? 자, 목장용지가 5,000평이야. 평수로 하자고요. 이해하기 쉽게. 근데 축사. 축사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그 사슴 농장이야. 사슴 한 마리 딱 갖다 놓고 목장용지다. 꼼수 부리는 거죠. 세금이 싸니까. 그래서 목장용지는 세금을 덜 내려고 악용하니까 기준면적이 있다. 그래서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한다? 가축 머리수에 따라, 가축 두수에 따라 동물이 많으면 기준면적이 넓고 동물 숫자가 적으면 기준면적이 적겠죠? 그래서 한 마리니까 법에서 정한 기준면적은 요만큼이다. 요까지만 세금을 적게 걷겠다.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는 무슨 과세로 들어간다? 분리과세. 그럼 오른쪽은 뭐다? 오른쪽은 기준면적 초과입니다. 기준면적 초과는 목장과 관련이 없다. 뭘로 보겠다? 투기 목적. 나대지로 봐서 초과는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합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장용지가 분리로 가는 경우는 기준면적까지예요. 어디서 지어라? 세 군데. 셋 중에 하나. 군읍면. 도시지역. 도시지역 안에서는 어디에서 목장을 하라? 개녹. 그러나 박스 주상공에서 하면 기준면적이 없고 이건 다 투기 목적이야. 주상공은 전부 투기 목적이므로 종합합산. 이거를 뺀 나머지는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기준면적이 있다. 그럼 목장용지도 분리로 결정되면 007이에요. 007. 0.07% 세율도 알아야 된다. 1000분의 0.7. 1000분비로.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임야. 자, 임야다. 절대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골에 임야가 있어. 왜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어? 땅값 상승을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임야는 투기 목적. 종합합산입니다. 그러나 모두 종합을 하면 안 되겠죠? 어떤 목적? 산림보호 목적. 산림을 보호하면 숲이 우거지잖아.
그럼 여러 사람이 공익상 사용하는 의무죠? 그래도 투기 목적이 아닌 산림보호 육성. 첫 번째 줄 나왔잖아. 이런 임야들은 뭐다? 투기가 아니다. 분리로 간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다 이거 산림보호 목적. 그럼 숲이 우거지면 공익상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죠? 그래서 1번 뭐가 있다? 다 법이야. 법률에 따라 딱 하나만 알면 돼.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임야, 여기까지. 이러한 임야는 산림보호 목적이에요. 그 다음 2번도 법이잖아. 밑줄 그어. 문화재보호구역. 보호구역이니까 산림보호 목적이죠. 3번도 다 법이잖아. 어떤 임야다? 밑줄 그어. 공원자연, 환경지구.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가 풀리다. 환경보호 목적. 그리고 4번 별표지. 항상 임야인데 종종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임야, 산림보호 목적이다. 그래서 종종은 무조건 분리로 갑니다. 그리고 5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자, 기역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밑줄 그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그럼 개발 제한구역이 안에는 세금이 싸다. 왜? 산림보호 목적이므로. 그래서 이러한 그린벨트는 땅을 마음대로 사고 못 팔죠. 해제가 돼야 돼요. 이런 개발 제한구역은 세금이 싸다. 산림보호 목적. 그 다음, 니은은 군사가 나와. 군사. 군사가 나오죠? 자, 어떤 임야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밑줄 그어 제한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왜 제한을 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한다. 군사니까. 왜 제한을 해?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다 2년까지만. 그 다음 다 법이야, 디귿. 도로법, 철도안전법. 다 법에서 산림보호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보호를 해줍니다. 그죠? 다 이런 거. 다쭉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오른쪽 6번.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 목적이잖아. 이런 임야 등. 자, 이렇게 해서 임야도 분리로 결정되면 세율은 007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을 때총 갖고 하자. 멧돼지가 침범하면 총으로 쏴야 돼요. 막대기로 휘저으면 바로 즉사합니다, 농민이. 그리고 목장한다. 사슴이 뿔을 갖고 덤빈다. 총으로 쏴야 됩니다. 그리고 임도 말안 들면 총으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임야들은 대부분 자연 그대로 사용하므로 농사 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목장을 한다든가, 그리고 산림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야는 가장 싼 저율분리, 세율은 007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 167, 네 번째는 목장용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공장용지죠? 자, 공장용지도 투기가 아니잖아. 제품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뭐다? 공급 목적이잖아. 즉, 땅을 지대로 쓰는 거죠? 근데 공장용지도 제품을 생산한다, 공급한다,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근데 이것도 꼼수를 부리잖아. 꼼수를 부려. 꼼수를 딱 부려. 그죠? 그럼 공장용지가 5,000평이야. 5,000평이야. 그럼 공장 건축물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울타리 쳐놓고 전부 공장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공장 용지도 목장 용지와 똑같이 기준 면적이 있다. 그래서 업종별로 법에서 다 기준 면적을 정해놨어.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 그리고 초과는 나대지로 봐서 무조건 종합합산이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장 용지는 별도 합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은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그러나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다. 그래서 공장 용지는 분리로도 갈 수 있고 별도 합산으로도 갈 수 있고 초과는 종합합산 세 가지가 다 해당해. 나머지는 끼케야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분리별도 종합합산에 모두 해당하는 토지는 뭐밖에 없다? 공장 용지. 공장 용지를 길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럼 박스만 알면 돼요. 자, 박스. 공장은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죠? 군. 항상 군하면 읍면을 포함합니다. 그럼 옆에 뭐가 있어?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이내만 분리. 그러나 동그라미에 초과는 나대지. 무조건 종합.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다? 공장 용지는 어디에서? C. CC에 있어요. CC에 있을 때는 전국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이잖아.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분리. 그러나 CCC인데 주상록에 있어. 주상록에 있을 때는 분리로 가는 게 아니라 별도 합산. 별 딱 붙여야 돼요, 요거. 드디어 별도 나왔다. 별도. 그래서 주상록에 있을 때는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다. 별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다. 원래 공장이 없죠. 허가가 안 나. 허가가 안 난다고요. 그럼 이런 공장은 어떤 공장이다? 간의 수공업을 하는 영세공장이야. 영세공장이 주거지역에 있고 상업지역에 있고 녹지지역에 있을 수 있죠. 왜? 영세하니까 산업단지 공업지역으로 입주를 못해. 주거지역에서 일반 건물 밑에서 미싱이 돌아가. 일반 건물 안에서 기계가 돌아가. 일반 건물 안에서 인형을 만들어, 장갑을 만들어. 그래서 이거는 공장이 아니다. 뭘로 본다? 일반 건축물. 일반 건축물에서 생산 활동을 하더라. 그래서 일반 건축물로 보니까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가 되는 거예요. 별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 괄호가 나왔죠?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은 공장으로 안 보고 일반 건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아, 공장으로 보면은 이런 지역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투기로 봐버려. 종합으로 가지 않고 영세공장은 별도로 가겠다. 그래서 밑에 C 박스. 공장으로서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할 때는 공장이 아닌 뭘로 본다? 일반 건축물 밑에서 사업하는 걸로 봅니다. 사업하는 걸로 본다. 그래서 이 용어가 박스에 뭐다?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은 사업하는 땅으로 보겠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결론, 별도 합산이 아주 공장 용지가 별도 합산으로 갈 때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C, 두 번째는 주상록, 세 번째는 뭐다? 기준 면적 이내.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분리과세. 가 아니라 별도 합산.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분리입니다. 다시 한번 C, and 주상록, and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가 아니라 무슨 합산으로 간다? 별도 합산. 만약에 군에 있거나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분리로 가죠. 단,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네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시험에 이거. 별도가 하나 나왔어. 그래서 공장 용지도 별도 합산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어떤 경우? C and 주상록 and 기준면적 2인의 사업용 땅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장 용지도 분리로 결정되면 좀 높아요. 0.2%. 이쪽은 0이 하나 더 붙어서 1%도 안 돼. 그래도 세금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1000분의 2, 0.2%. 이거 어떻게 외워? 영이야 공장 가자. 분리과세하는 공장 용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5번. 5번은 이번에는 뭐다? 주택산업 동그라미죠. 공급이야.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급 목적. 공급 목적 토지네요. 그러니까 공급 목적이니까 세금이 쌉니다. 자, 되게 많아. 수십 가지가 돼. 큰 글씨를 먼저 봅니다. 박스 1. 자, 박스 하기 전에 1번. 반괄호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밑줄 그 지원을 요하는 거잖아. 그 투기가 아니라 지원을 요하는 거니까 토지를 공급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정 목적 사업의 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포인트가 지원을 요하는 거. 자, 그 다음 오른쪽 반괄호 2번. 오른쪽, 자, 밑줄 그 에너지 자원의 공급. 공급이잖아. 그리고 통신 교통 등의 밑줄 그 기반 시설. 투기하고 관련이 없죠? 다 공익상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자, 170페이지 가운데. 반가로 3번. 자, 글씨가 뭐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사업용. 그러니까 이용을 위한 거니까 효율적 투기가 아니죠? 세금이 싸다. 분리. 분리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돌아갑니다. 172쪽. 제일 아래. 4번. 반괄호. 그 밖에 밑줄 그 지역 경제의 발전. 공익성. 이런 거. 투기가 아니잖아. 이러한 토지도 분리로 간다. 분리로 가요. 큰 틀을 먼저 잡았어요. 투기가 아니야, 이런 거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168. 자, 대통령령으로 박스. 딱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나왔을 때는 항상 1번 위주로 공부합니다. 1번. 국가나 지자체가 168쪽.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밑줄 그어요. 사용 및 처분을 제한하는 공장이 들어갔잖아. 공장 안에 토지. 아, 사용 및 제한을 하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죠? 분리과세로 간다. 그 다음 2번. 밑줄 그어요. 한국수자원공사. 이거는 정부 출연기관이죠? 모든 공사 땅은 다 공급 목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다 공사 땅은 투기로 안 봐요. 분리로 본다. 자, 나머지는 볼 다 공사 땅이야, 대부분. 자, 그 다음 169쪽으로 돌아갑니다. 반괄호 2번의 박스, 대통령령, 항상 1번 유지로. 자, 1번, 어떤 땅이다? 밑줄 그어요. 염전. 염전은 뭐다? 소금 생산을 하잖아, 염전. 소금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니까 세금이 싸. 염전. 염전이에요. 다 이런 거 투기와 관련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염전 나와 있죠? 4번까지 알아야 돼. 연결시켜야 돼. 1번과 4번. 자, 염전은 소금을 생산해서 전국으로 공급해야죠. 어디를 통해서? 터미널을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4번은 법, 물류, 법, 밑줄 그어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물류 터미널용 토지는 공급하는 거예요. 항상 염전과 터미널은 생산 공급이다. 분리과세로 갑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 자, 그다음 넘어가죠. 170페이지 3번. 대통령령 1번만 알면 되죠.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밑줄 그어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 무한대로 세금이 싸면 안 되죠. 4년까지만. 4년이 지나면 투기 목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매립 간척한 토지는 투기와 관련이 없다. 분리로 갑니다. 분리. 자, 그다음 넘어가죠. 4번. 172쪽 4번. 4번 나왔잖아요. 자, 오른쪽 대통령령 173쪽. 1번만 알면 돼. 비영리 사업자. 그러니까 비영리는 뭐다? 투기꾼이 아니잖아요. 비영리 사업자 어쩌고 저쩌고 어찌저고 어찌고 저찌고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생산 공급 목적 네 가지로 결정됐죠? 그럼 이에도 세율이 몇 프로다? 0.2%. 이렇게. 그래서 농지 목장용지 뭐다? 임야. 임야는 007입니다. 자연 그대로 대부분 사용하므로 그러나 오염을 배출하거나 자연을 훼손해서 공급하는 것은 세율이 좀 높아요. 0.2, 0.2. 0이야 공장가자, 0이야 염전가자, 0이야 터미널가자. 같은 저율분이지만 세율이 다르다. 이런 거를 여섯 글자로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비례세율, 네 글자로. 물건의 종류에 따라 007도 쓰고 0이 다르게 곱한다. 차등 비례세율. 물세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간다? 이제 사치로 들어갑니다. 고율분리 174쪽. 자, 이번에는 높은 세율. 고율분리로 들어갑니다. 고율분리하면 뭐가 딱 기억나? 사치 두 개. 이건 지역을 안 따져. 자, 골프장 토지 밑줄 그어 회원제 비싼 거 무조건 4%. 고급 오락장 건축물의 토지 사치니까 무조건 고율분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이거는 매년 몇 프로다? 4% 세금 폭탄 맞는 겁니다. 높은 세율.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1000분의 40. 4%. 자, 이렇게 해서 저율 분리. 다섯 개 끝났죠? 하나, 둘, 셋은 007. 하나, 둘은 뭐다? 0.2. 사치는 4%. 이러한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뭘로 간다? 이제 별도 합산. 자, 합산이다. 그럼 별도 합산하면 어떤 땅이 기억나? 상가 땅, 사무실 땅. 일반 건축물의 땅, 주거용이 아니고, 공장용이 아니고. 그럼 합산하니까 무슨 세율로 간다? 초과 누진세율. 자, 단계를 알아야죠. 항상 초과 누진은 쉽게 나왔을 때는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초과 누진.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다?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럼 이에도 땅류에 사업용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돼.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까지 혜택을 준다. 사업자에게.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옆에는 초과죠? 초과는 무조건 무슨 합산으로 간다? 종합 합산. 간단하죠?
요렇게. 그래서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에 부속 상가 사무실. 줄여서 뭐다? 일반 건축물. 그래서 뭐라고 나왔다?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기준 면적 이내만 별도 합산. 그 다음 초과는 무조건 나대지. 종합 합산. 그럼 끝났네.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2번 나와 있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땅류에 일반 건물이 없어. 없으면 무슨 토지야? 나대지. 그냥 놔두면 종합합산으로 가죠?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자가 어떻게 한다? 건물은 없지만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인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건물은 없지만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겠다.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니까. 그럼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1번.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관계 법령에서 면허 등을 사업자 나왔잖아. 밑줄 그어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즉, 건축물이 없더라도 별도 합산하겠다. 자, 그래서 쭉 나와 있어요. 자, 참고만 보면 된다고요. 참고. 자, 1번. 자, 법이잖아. 쭉 법. 포인트가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차고용 토지야.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사용하는 토지. 근데 이 차고용 토지는 차들이 운행을 마치고 그 토지에 딱서 있잖아. 차들이 쭉 이렇게. 사업하는 땅이에요. 건물은 없지만. 차고용 토지도 별도 합산이다. 근데 너무 넓으면 안 돼. 뭐라고 나왔다? 자, 최저 보유 차고 면적의 1.5배까지만 별도 합산이다. 1.5배. 그 다음 2번. 2번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사업에 등록을 한 자. 쭉 나와 있죠? 결국 어떤 땅이다?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밑줄 그어요. 자, 주기장도 건설기계가 작업을 마치고 땅류에 건설기계가 쭉서 있잖아요. 5개 작업장, 이것도 사업하는 땅이다. 너무 넓으면 안 되죠? 1.5배까지만. 그리고 3번,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다 법이야. 법, 밑줄 그어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다 갖고 계시죠? 자, 운전학원 가면 땅류에 차들이 코스 연습하잖아. 땅류에 자동차들이 있죠? 그럼 건물은 없지만 그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사업에 이용하는 땅이에요. 별도 합산. 별도 합산입니다. 그래서 쉽게 나왔을 때는 1번, 2번, 3번. 1번은 차고용 토지, 2번은 주기장, 건설기계, 그래서 자동차 기계 관련은 다 사업하는 땅이다. 자동차 운전학원. 쭉 나와, 어렵게 나왔을 때 엄청 많아. 다 이거 다 사업용 땅이에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쭉 나와서 13번, 오른쪽. 13번. 갑옷만 알면 돼. 다음에 규정된 임야가 나와. 자, 갑은 별 붙여요. 어떤 임야?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땅 밑줄 그어요.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분리별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옆에 뭐가 붙었다? 스키장 및 골프장 토지 중. 이게 꼭 붙어야 돼. 뭔 뜻이다?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자연 그대로 사용하는 임야죠. 즉 이거는 골프장 옆에서, 스키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로 본다. 딱 적으라고요. 사업을 도와주는 임야이므로 이러한 임야는 분리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간다? 별도 합산으로 간다.
외우지 말아요. 원영이 보존되는 이면 왜 별도야.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고 있잖아. 이러한 임야가 있어야 울타리가 돼서 골프장, 스키장을 운영하겠죠? 자, 그 정도. 자, 이게 뭐다? 별도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럼 다 끝났네, 별도. 그럼 별도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하나가 어디 있어? 이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C, and 뭐다? 주상록. and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으로 간다. 그래서 별도 합산은 세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까지. 건물은 없지만 사업자가 이용하는 토지, 자동차 기계 관련. 그리고 하나는 뭐다? 공장 용지 중 군이 아니라 시, 주상공 기준 면적 이내 별도로 간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 이제 종합합산. 그럼 종합합산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역시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라고 적으라고요. 항상 단계를 기억해야 돼요. 자, 179쪽. 양괄호 5번, 기타 다 설명했어요. 일부 빼고. 자, 1번.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즉, 놀고 있는 나대지예요. 투기 목적. 그 다음 2번.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밑줄 그어 기준 면적 초과.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이죠.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3번 이거. 자, 3번.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해당 부속 토지에 밑줄 그어 시가 표준액의 2% 미달. 미만 개념. 미달라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건축물 밑줄 그어 바닥 면적 제외. 자, 제외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투기 목적 종합 합산입니다. 자, 3번 이해를 잘해야 돼요. 3번 2% 미달.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건물이 없어. 원칙은 뭐다? 나대지야. 그냥 놔두면 종합으로 가죠? 건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업에 이용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을 지어야지. 이번에는 건물을 짓는 거야. 일반 건축물. 신축해. 그럼 신축하는 순간 이 땅은 사업용 땅이죠? 그럼 사업용 땅은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초과는 종합.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은 땅값 대비 신축 건축물의 가액이 2% 이상이 돼야 돼. 2% 이상이 되면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종합, 이렇게 가. 근데 어떻게 지었어요? 2% 미달. 2% 미달, 미만 개념, 허름하게 지었죠? 이럴 때는 두 가지로 나눠라. 어떻게? 미달이더라도 바닥 면적이잖아. 바닥 면적은 사업하니까 별도 합산. 그 다음 밑에 제외는 투기 목적, 즉 나대지로 봐서 뭘로 간다? 종합 합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2% 미달이 나오면 두 군데로 나눠야 돼요. 바닥 면적은 사업하니까 별도 합산. 제외는 사업과 무관한 나대지로 봐서 들어간다. 종합합산. 그럼 여기는 종합합산이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바닥면적 제외. 제외입니다. 제외. 그럼 옆에 적어야지. 바닥면적까지는 별도합산. 바닥면적을 2% 미달. and 바닥면적은 별도합산. 2% 미달. 바닥면적 제외는 종합합산. 그래서 1번과 2번을 반드시 나눠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자고요. 자, 5번. 자, 4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4번. 건축법 등 관계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밑줄 그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세 글자로 뭐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무조건 건물을 인정 안 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자, 4번. 무허가. 그 다음 5번. 건축법 등 광역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이거 무허가잖아. 무허가. 이것도 무허가인데 잘 봐요. 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밑줄 그 주택이야. 주택. 무허가 건축물인데 주택이야. 이번에는 4번은 일반 건축물이고 5번은 주택이다.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이거는 무허가 주택이야. 자, 무허가 일반 건축물. 무허가 일반 건축물은 무조건 뭘로 간다? 종합합산. 종합합산이에요. 근데 그럼 무허가 뭐야? 주택이야. 무허가 주택이라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간다? 전체 면적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포인트가 뭐다? 50% 이상일 때는 이 땅, 토지는 주택의 토지로 보지 않고 무슨 합산 토지로 본다? 종합합산. 그 얘기예요. 5번. 5번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잖아. 자, 원래 무허가 건축물이야. 근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일 때 그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아니하고 그 부속 토지, 이 토지는 무슨 합산한다? 종합합산한다. 정리 잘하세요. 자, 4번은 뭐다? 일반 건축물. 무허가야. 종합합산. 근데 5번도 출시는 뭐다? 일반 건축물이야. 근데 주택으로 사용하죠? 주택? 그래서 전체 면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 토지는 땅으로 봐서 무슨 합산이다? 종합합산. 그리고 6번. 건물이 멸실됐어. 그 일반 건물이 멸실되면 나대지잖아. 근데 6개월까지는 별도 합산이야. 6개월이 경과되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6개월까지는 별도 합산. 그리고 7번 잡종지 갈대밭 이런 거는 다 뭐다? 투기 목적으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 토지. 토지분 과세 대상 분리 별도 종합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배웠으니까 문제. 자, 01번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분리한 것이다. 틀린 것.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를 봐야 돼? 먼저 1번 지목. 지목이 뭐냐? 그 다음 2번 기준면적 여부를 판단해야죠. 기준면적을 따진다 안 따진다. 기준면적 여부. 그리고 3번은 적정지역. 지역. 적정지역 여부를 따지냐 안 따지냐.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지목, 기준면적 여부, 적정지역 여부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럼 박스 임야잖아. 어떤 임야? 종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임야는 무조건 뭐다? 산림보호 목적.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자, 그 다음 2번은 지목이 뭐다? 나왔다. 여객 자동차가 아니라 터미널이야. 옆에 저거 염전과 터미널은 생산 공급 목적이죠?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이네. 분리 맞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공장용 건축물의 토지는 세 가지를 다 따져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세 가지를 다 따져. 지역은 어디에 있어? 지역, 읍면. 읍면은 공장이네. 그 다음 기준면적도 따지죠? 기준면적 이내니까 읍면, 공장용지지. 그럼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지. 별도 틀렸네. 자, 별도 합산. 반드시 알아야 돼. 공장 토지 중 별도 합산으로 가면 어디 있어야 돼? 세 가지. 시, 앤드, 주상, 녹. 시, 앤드, 주상, 녹. 앤드, 기준면적 이내가 별도 합산이에요. 이건 분리지. 별도로 갈 때는 세 가지. 시, 앤드, 지역은 주상록, 앤드, 기준면적 이내. 읍면이니까 분리과세. 자, 4번. 건축법 규정에서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세 글자로 뭐다? 무허가. 무허가는 무조건 뭐다? 투기 목적 종합 합산. 자, 5번 드디어 나왔다. 2% 미달이 나왔어. 2% 미달. 그럼 2% 미달이면 두 군데로 쪼개야죠? 2% 미달. 바닥 면적을 물어보면 별도. 제외를 물어보면 종합. 이 두 가지로 나누세요. 그럼 바닥 면적을 물어보나요? 제외를 물어보나요?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사업하는 땅이죠. 별도 합산. 그러나 바닥 면적 제외를 물어보면 종합 합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니다.